우리나라에서 MTS, ACTS 장인으로 불리는 분이에요. 장인. 근데 더 배울 게 있나요? 모든 기능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모르고 계세요. 그거 신뢰할 만한가요? 이거 그럼요. 이거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대충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군요. 역시 한 프로가 전문가시네요. 마포 현인입니다, 제가. 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비가 내리고 비가 오네요. 아,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네? 저 구름이 있고 저 구름이 있지만 이 구름에 비가 올지 저 구름에 비가 올지 몰라요. 네. 이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비 오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근데 이제 여기가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 망원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망원정. 네. 망한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주는 곳이요, 여기가. 네. 원래는 요 위에 정자에서 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뭐 날씨도 그렇고 또 옆에 그 강변 북로가 있어요. 네. 굉장히 시끄러워. 네. 그래서 여기선 좀 안 될 것 같다. 아하. 네. 그래서 조금 조용한 데에서 오늘 크게 알려줄 게 있어요. 큰 가르침 한번 배워봅시다. 원래는 그 망원정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조용한 카페를 또 오게 됐네. 네. 세상 편하네요. 자네 발이 좀 많이 젖은 것 같더군. 찹쌀도신 준비했네. 발에 짝짝 들어붙네. 찹쌀도신이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막 팥빙수 만드는 소리야. 열악하다, 열악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MTS. 그렇지. MTS 사용법을 보고 긴급하게 우리한테 연락이 왔네. 어허. 하긴 조금 뭔가 아쉽긴 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조금 더 심하거든. 진짜 MTS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법. 뭐 조금 더 추가해 주실 게 있고 또 하나는 HTS라고 집에서 네. 컴퓨터나 뭐 이런 걸로 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파워풀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또 우리가 사용을 조금 어쨌든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오늘 조금 더 심화학습 한번 하고 이후에 또 수업이 예정이 돼요. 아, 마음이 약간 더 돈에 가까워진 느낌? 이걸 배우면 더 잘 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네가 이 활용법을 충분히 알았다면 네. 벌 수 있었을 거를 자네는 지금까지 못 벌었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오늘은 이분께 한번 배워보겠네. 우리나라에서 MTS, ACTS 장인으로 불리는 분이에요. 장인. 미래에서 오신 분이에요. 와. 퓨처. 와. 미래셋 김도형 수석 매니저. 그냥 매니저 아니고 수석이야, 수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선생님이. 오늘 우리 김도형 수석 매니저님과 네. 함께 일단 MTS에서도 조금 더 우리 고급 기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는 저희가 네. 좀 기초, 정말 기본적인 것만 배웠거든요. 네. 근데 더 배울 게 있나요? 자, 일단 한번 김도형 수석 매니저님의 가르침을 한번 좀 받아봅시다. 네. 일단은 저희 그 매체를 실행을 하시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관심 종목, 그 다음에 현재가 다 알아요, 이건. 그렇지만 이제 모든 기능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모르고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장 중에 현재가가 보일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시작 전에 아니면은 동시효과라고 아시나요? 네, 동시효과가 들어가기 때 예상 체결가를 보고. 예상 체결가는 뭐예요? 장이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장이 마감하기 전에 10분 정도 쉬잖아요. 쉬면서 장은 멈춰 있는데 사람들은 주문을 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막 눈치를 보면서 주가가 막 움직여요. 이제 그때는 효과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 대신 이제 그게 체결되기 위해서 예상 가격이 막 바뀌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요 예상이라는 걸 누르면 예상가 지금 있어요? 예. 장 중에는 보이지 않고요. 네. 장이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장이 끝나기 전에 가격이 변동되는 게 보입니다. 그 예상가라는 거는 동시효과를 예상하는 거. 동시효과가 얼마나 예. 될 것인가. 예. 예.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장 중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은 주식이 이제 약간 멈춰져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럴 경우에도 효과가 멈추진 않지만 사람들이 주문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얼마에 사겠다, 네. 얼마에 팔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딱 체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체결되는 건 아닌데 그럴 때는 예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앱이 동일한가요? 아니요, 이제 증권사마다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예상 체결가는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가 있는데요. 여기 기능은 뭐 시가, 고가, 저가는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늘리시면은 상승 VI, 하락 VI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가격이 지금 7,690원이 되면 멈춥니다.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쿨다운 시키려고 정지가 되고요. 하락이 6,290원까지 빠지면 일단 멈춥니다. 약간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건가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가격대에다가 보통은 매도를 걸어 놓거나 다가 매수를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쿨다운 시키는 거니까 한 10분 정도 멈추니까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약간 진정하는 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식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자들은 요거보다 한 호가 정도 밑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안 보고 있을 때도 막 급등을 하면 이제 자기는 이제 요 가격대에 팔고 그다음에 쿨다운 되면은 그때 이제 다시 사든지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쭉 가시다 보면 장중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보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매 동향이 장중에 이 종목을 사는지 파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개인이 사면 빠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그 종목의 그 큰 손인 외국인과 기관의 장중에 매매 동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자별 매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별로 기관과 외국인이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는지 파는지를 볼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기관은 많이 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의견이라고 그래가지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를 제시했는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이거 신뢰할 만한가요? 이거 대고 그럼요. 여러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 네이버에 대해서 요 정도 목표가에 뭐 사라 매수 이쪽에 의견을 제시했으면 전체적인 어떤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컨센서스 역시 한 프로가 전문가시네요. 마포 현인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대체적인 어떤 경향성이나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있죠.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바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바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요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여기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거 순간 체결 강도. 그게 뭐야? 당일 체결 강도 이게 뭐예요? 주식을 살 때 올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요 밑에다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요게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힘과 매도하고자 하는 힘이 똑같다 그럼 100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 약한 거거든요. 100보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종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100보다 넘어가죠. 살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구만. 요거는 이제 지금 보고 108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다. 이제 팔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이 정도 유지되면은 힘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숫자가 작아진다. 그러면은 매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간 체결 강도는 지금 힘인 거죠. 그리고 당일 체결 강도는 오늘 평균 힘인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이 기준인데 244면은 굉장히 매수를 하고자 한 사람들의 힘이 훨씬 강한 거죠. 근데 팔고 싶지만, 기다리는 올 가능성이 그런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장중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예상 체결가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누르시면 예상 체결이라는 걸 누르시면 그 형태로 바뀝니다. 지금은 장중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이 동시호가나 그럴 때는 움직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한 번 더 누르시면 시간의 종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예상 체결가가 나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시작하기 10분 전, 끝나기 10분 전에 이제 시간 후에 종가 가격이 또 10분 동안 이제 변경되거든요. 그때 이제 보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간에 단일가 시간에는 요걸로 이렇게 변경하셔서 보면 됩니다. 아니, 난 근데 그건 하나 궁금합니다. 제 계좌에 한 1억 5천씩이 있어요. 희망사항인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로 그 주식에 있는 부분의 일부분 혹은 뭐 상당 부분을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 옛날 같으면 이제 그 해당 회사 가서 뭐 계좌 터갖고 이게 돈을 빼서 옮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쪽으로 이제 주식을 옮기셔야 되는데 네네. 보통은 이제 그걸 대체 출고 아니면 타사 대체 이체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아, 메뉴가 그런 게 있어요? 예. 아. 근데 이제 보통은 MTS에서는 제공을 안 하고요. 아, HTS? 그건 HTS에서 제공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그래서 HTS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MTS보다 HTS가 메뉴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MTS 메뉴보다 뭐 많은 이유가 이제 일단은 화면이 크고 그렇죠, 그렇죠. 그 표현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HTS는 1999년 98년 그때 처음에 나온 거고 네. MTS는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메뉴들이 HTS는 있거든요. 한 2000개 정도의 메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훨씬 더 많은 메뉴들이 있고 그렇지만 MTS를 이제 요즘 더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HTS에 있는 메뉴들을 MTS로 이제 계속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네. 입력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예, 예, 그렇죠. 아, 모든 거를 이제 화면이 작다 보니까 네. 다 나올 수는 없어서. 어떻게 HTS 한번 배워봅니까, 그럼 지금? MTS는 뭐 현재 거 화면, 관심 종목, 뭐 무슨 화면 이런 게 다 따로따로인데 종합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이 화면 하나 하면 거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화면이. 이게 지금 주식 종합에 다 들어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와. HTS는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하나 좀 보여주실 만한 거 뭐 있어요? 야, 신기한 예. 기능? 개인 투자자분들은 야, 이 종목 좋대. 그 종목 그냥 사거든요. 네,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들을 투자하고 싶다. 시가배당이 4% 이상인 종목만 내가 다 보고 싶다. 아니면은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인 종목만 보고 싶다. 돼요? 아, 그러면. 돼요? 예. 그런 우와. 식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든 증권사에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네. 특히 저희 증권사는 아주 파워풀합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